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김혜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을 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상그림 게시판을 통해 우연히 박연철 작가님이 올려주신 게시물을 봤어요. 그림책 모임에 멤버를 구한다는 걸 받고 제가 거기에 되게 운 좋게 가입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내 친구는 마녀라는 제첫 더미 그림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10년도 전에 완성된 책이지만 출간은 최근에 돼서 저의 첫 더미 그림책이지만 저의 두 번째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그림책은 핑크 토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토요일에 핑크를 결합시켜서 핑크 토요일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상상을 덧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빨간 세상에 쥐가 똑 떨어져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빨간 세상은 사실은 빨간 서랍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누구나 서랍은 가지고 있잖아요. 흔하게 볼수 있는 서랍이지만 상상을 조금만 덧붙이면 세상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 참여하는 작품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목원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그림책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형태는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되 그림 소스를 수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필이나 펜, 파스텔으로 선을 긋는다거나 물감으로 면을 칠한 다음 스캔받아 디지털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수작업이 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느낌, 손그림 느낌을 살리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편집의 용이함을 둘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황동에 푸른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작업한 푸른 이야기는 이곳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푸른 이야기는 제 방식대로 푸른 수목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가 푸른 수목원이라는 장소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공장에 관한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은 오래전에 써놓은 상태이고 그림을 오래 그릴 계획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이야기이자 버지니아 리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큰 공장 이야기입니다.